전국 대형마트에서 소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도시, 바로 부산입니다. 그만큼 소주 사랑이 각별한 곳인데 최근 와인의 급부상에 따라 주류 판매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소식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의 소주 사랑은 각별합니다. 적어도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술의 매출로만 보면 압도적입니다. 경남도 평균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부산은 전국 평균 매출액보다 무려 5, 60%나 더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. 이 소주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연 이 각별한 애정을 자랑하는데요. 최근 유통과 주류 매출을 보면 부산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됩니다. 최근 5, 6년 동안의 매출을 분석해보니 주류 판매 가운데 소주 비중은 줄어든 대신 그 자리를 와인이 빠르게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와인 매출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상승 추세이긴 했지만 코로나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. 소주 매출도 올해 5% 정도 늘긴 했지만 와인 매출은 28%, 기록적인 매출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. 전에는 소주 좀 먹어봤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혼자 먹다 보니까 좀 써서 많이 못 먹고 좀 이제 분위기도 안 나는데 혼자 먹다 보니까 오히려 소주보다 와인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두 병 먹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럿이 마시는 자리가 줄다 보니 혼술하기 적당하고 두세 사람이 먹기 편한 와인이 단연 강세를 나타낸 겁니다. 가격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와인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기도 했고 또 그 각기의 개성이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와인을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늘고 있습니다. 연말에는 특히 와인 판매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와인에 불붙은 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KNN 김상진입니다.